4과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강의를 보신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이해가 좀안 되실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저희가 할 건데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강의 자체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기초를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정보 처리 기사 공부를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놓치고 있을 만한 부분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고 전혀 이해 안 된다라든지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 드리거나 아니면은 질문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섹션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 언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환경 준비부터 보겠습니다.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개발 환경을 설계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구축하려는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개발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성능과 라이선스, 편의성 등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크게 다를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지정한, 선정한 시스템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언어를 선정을 하는 거죠. 일단 적정성, 시스템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개발하고자 하는 이직성, 현재 시스템에서 개발 환경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음은 친밀성,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이 수월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범용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구조의 난이도, 처리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운영 또는 이 구조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프로그램 개발 도구 선정. 요구사항 관리 도구.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도구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 도구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 도구 있고, 빌드 도구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여기 구현 도구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 작성,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집, 디버깅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통합 개발 도구 IDE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정된 개발 언어와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많은 IDE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빌드 도구는 하나로 합치는 그런 도구였죠.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봤던 내용이고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 요거랑 요거 이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죠. 형상 관리 도구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출물에 대한 버전 관리하는 게 형상 관리고요. 그거 도와주는 게 형상 관리 도구겠죠. 테스트 도구 마찬가지입니다. 다본 적이 있던 거죠. 다쭉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 훑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성입니다. 일단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구성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드웨어부터 클라이언트 환경을 일단 구성합니다. 서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서버 환경 구성,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서비스 중에 정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 코드나 이미지 같은 변동이 없는 데이터를 정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환경 구성. 이거는 동적 데이터예요. 날씨, 주식같이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데이터 있죠? 이런 걸 제공하는 걸 동적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환경.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 시스템. 우리가 계속 봤죠? SQL이나 뭐 오라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파일 서버 환경 구성. 용량 큰 파일들을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해 주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구성 보겠습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네요.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죠. 운영체제, OS죠. 윈도우 같은 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고요. 그다음에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자바로 개발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바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작동하기 위한 인터프리터 환경을
JVM이라고 합니다. 개발 시 표준 적용 버전을 명시해서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버전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버전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위에서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DBMS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그거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넘어갈게요. 이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뤄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배치라는 거는 일괄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용자의 명령 없이 특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 또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업들을 하나의 작업 단위로 묶어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배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필수 요소가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동화 알아서 한다고 써 있었죠. 그 다음에 견고함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작동이 중단되거나 이럴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거랑 같은 개념이죠. 안정성. 성능은 주어진 시간 내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방해하지 않고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된다.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성능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방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어색할 거잖아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배치의 필수 요소는 요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용량, 자동화, 견고함 또는 안전성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확실히 더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다음으로 배치 프로그램 테스트 좀 볼까요? 배치 프로그램 테스트. 배치 프로그램 주기를 변경합니다. 테스트가 가능한 주기를 변경해서 로그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을 통해서 정상 동작을 검증해요. 배치 프로그램 수행 단계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검증이 필요한 코드는 디버그 모드를 통해서 코드 검증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어쨌든 디버깅이라는 게 버그 오류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검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세 번째, 배치 프로그램 실행 확인. 프로그램 실행 전후 데이터와 적용 대상 데이터를 확인한다. 뭐 이거는 확인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오류 및 로그 확인.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로그나 참조 테이블을 확인해서 오류를 확인합니다. 예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가 확인되면 추적해서 오류를 없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스케줄러 있습니다. 스케줄러는 작업 일정을 조율하는 도구인데요. 일괄 처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배치 스케줄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써 있어요. 스프링 배치랑 쿼츠 스케줄러가 있네요. 스프링이라는 거는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고요. 앞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전사적이라는 말도 엄청 자주 나오죠. 어쨌든 이 전사적 지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요게 중요한 거고요. 배치 처리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따로 제공을 하고요. 선언적 트랜잭션과 처리 실패 후 제시도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쿼츠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탑재되어 수행되는 잡과 실행 스케줄을 정의하는 트리거를 분리해서 유연성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